3, 2, 1 액션. 아, 손 한번 줘봐야지.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는 저를 만나고 오시는 분들 경험담이나 이런 거 조금 남기시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때마침 예, 한 분이 오셨는데 닉네임이 충청도 살아있네. 망치. 제가 이제는 간호사거든요. 아 병원에서 일하세요? 예, 예. 예. 간호사인데 남자 간호사 또 처음 보네. 충청도 망치.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매매 잘 하고 계세요? 여의도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다 상장 폐지되고 정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묶여있는 돈도 한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뭐 내가 주식을 몰랐을 때 누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사가지고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 우연하게 들어갔어요. 반대님 방송으로. 몇년전이라고요? 이게 2년 전이에요. 랜덤 제 방송 시청하신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빼놨어요. 휴가 때도 계속 봤어요. 근데 그 차트를 단테님 계속 보여주잖아요. 네. 앞에 전고점이고 앞에 뭐, 뭐 저점이고 또 여기 얘네들이 뭐 양봉을 달고 막 그런 걸 막 인간 내게 이렇게 2년 동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느려요. 엄청 차트 보는 게 느리지만은 패스 나오죠. 패스. 패스. 그쵸. 패스. 이거다 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대를 딱 갈 거도 미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테님이 어느 순간에 아 이거 잡아보라고 그러면 난 벌써 6% 7% 나와있는데 손절가가 없던 것도 이제 손절가도 생겼고 그래서 소심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면 또 단테님 성격 있잖아요. 모르면 팔아라. 예, 그거 있고 하다 보니까는 혼자 계속 학습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단테님 방송 보면서. 그러면서 최고의 이슈가 뭐 이노이도 드러먼턴가 뭔가 하여튼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200만원 손절해서 네. 진짜로 주식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손절을 하고 그날 알루쿠를 들어갔어요. 아... 근데 그 다음날 삼성으로 사상을 하더라고요. 점상 대박인가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게 딱 2,6짜리였는데 그렇죠. 근데 아... 알루쿠를 제가 일주일 전에 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신상치가 않더라고요. 움직이는 것도. 그러니까 느리지만은 조금씩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상을 하니까는 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도저히 심장이 막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사상에서. 잘하셨어요. 예. 그게 제일 VIP 추천주였거든. 30% 이상에서 팔아라 그랬는데 예, 예. 그래서 점으로 뜨든 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먹고 나는데 점이니까 팔 필요가 없잖아. 저는 그랬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100%가 생각해 100%가 아니더라도 120%, 140%, 훨씬 올라갑니다. 지금 256 기법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 수익을 그러면 지금 계속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10만 원만 좀 어떻게 해달라 해서 어머니 10만 원 받고 내도 500만 원 해서 6,500을 했어요. 아 6,500을 올해 예, 수익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 원금이 얼마 했는데요? 그럼 1,500 가지고 했어요. 잔고가 6,500이에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아, 5,000 벌었네. 예, 예. 야, 그럼 수익률 300%가 넘네요. 이제 알로코에서 그때 상당히 최고 컸어요. 아, 그 몰빵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걸 다 몰빵 들어가고 알로코에서 한 3,000 정도. 주식은 여유가 있으면 이기는 거고. 그렇죠. 자기 그릇이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을 그릇보다 작게 투자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몰빵 안 하시겠죠? 안 해요. 네, 그 기자들, 계좌들요. 은행가 네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10%를 찾아갖고 여기 내려가고 어차피 올라갈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바닥에 잡은 거기 때문에 내려가고 얘한테 물을 타요. 그럼 퍼센트 내려져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래도 얘네들끼리 서로 단어에 계속 나누다 보니까는 뭐 물타기 하시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익을 여기서 15% 이익을 내면은 15% 다 찾는 게 아니고 5%에서 10% 찾아가지고 5%도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5% 떨어진 거에 또 물타기 타면 2%로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3개월 지나도 마이너스가 몇 프로 안 돼요. 해봤죠. 제일 많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방법을 들어보니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본인 지금 하는 게, 물 타는 게. 차라리 만약에 내가 그 물 타기를 들어갈 정도로 생각되면은요, 네 개를 동시에 그냥 파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개를 동시에 팔든지, 여기 수익금 있죠. 여기 만약에 15% 뭐 15만 원 수익 났어요. 하나는 20만 원, 하나는 30만 원 손실 많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내가 80자고 할 때 30만 원, 뭐 40만 원 수익 나 있어요. 예. 만약에 비타이 나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30만 원을 수익실을 하잖아요. 예. 수익실을 하면은 내가 30만 원을 오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15만 원만 들고 가요. 아. 15만 원만 들고 가고 그 15만 원 수익금을 여기를 잘라요. 아, 그만큼 15만 원씩. 예. 예. 그러면 나는 이제 이득을 받지만은 내려가는 리스크에 대한 거를 줄인 거예요. 아. 근데 현금이 다시 융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를 사서 여기로 물타기 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공매도도 없고 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게 가능해요. 예.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은 이 내려가는 게 쫙 가버릴 수가 있어요. 비중 높여가지고. 아니면은 아예 네 개를 사가지고 이 네 개를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 다를 동시에 파는 게 좋아요. 아. 차라리.
팔고 다시 또 유럽장에 들어가면 되고 수수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하락장에 걸려버리면 물타기 하면은 이때까지 벌었던 거 다 깨먹어요. 이런 물타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하여튼 뭐 막 운양에서 왔어요. 운양 여기까지 한 400km 되더라고요. 시험 하면서 바람 쐬면서 왔는데 진짜 2년 단태님 보고 나서 2년 동안 온다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 힐링도 되고 좋았고 단태님 보니까는 진짜 손 한 번도 잡아봤으니까 저도 이제는 어제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단태님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왜 주식을 이렇게 했을까. 누구 말만 듣고 하고 전문가 들어가서 들었던 욕만 얻어먹고 가르치지도 않고 나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단테님 방송은 유익하고 재밌고 욕도 잘하고 혼나기도 욕 빼지 네. 네. 혼나기도 잘하고 혼나고 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익률 계좌는 집에 가서 보내주시는 걸로 예,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먼 길 가시고요. 아이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제 내년에는 1억 벌었다는 아유 인터뷰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